뭐야? 아니, 그때 분명히 여기 앉았고, 이규 씨 여기 앉았잖아요. 저랑 더 얘기 많이 했는데. 아니, 만나서 뭐 차 마셨어요? 예? 만나서 차 마셨어요? 예, 그 차에서. 예, 그 차에서. 어? 아, 뭐야? 아, 옆차 조수석에 태웠어요? 예, 예. 아니 지금 차 한잔 했어야 했는데 지금 그 얘 차에서요. 지금 제발 좀 했어요. 뭐야래요? 한마디 하세요. 뭐긴 뭐야. 친구지. 맞아요. 아니 근데 진짜 스스로 없이 하면 저렇게 친하게 지는 건 참 보기 좋아요. 근데 그러면 예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본인 이름이 예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니 제 본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고요. 사실은 밖에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영화만 보고 스케줄 끝나고 오면 거의 다 대부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혼자 있는 날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, 도저히 안 되겠다. 나도 애완동물을 좀 키워야 되겠다. 예. 네,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거북이를 사야 되겠다. 아, 거북이. 네. 그냥 거북이 말고 좀 특이한 거북이로 내가 관리하기 좀 편한 거북이로. 닌자 거북이. 닌자 거북이. 닌자 거북이가 아니라 그 육지 거북이를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아니, 외로운데 왜 거북이에요, 굳이? 포유류 동물을 키워서 너무 외롭게 만들 것 같았어요. 네. 제가 외롭듯이 그 또 제가 스케줄을 나가면 그 포유류 동물은 너무 또 외로움을 그렇죠.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잘 지내는. 네, 혼자서 또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는. 근데 저는 거북이가 저의 외로움을 좀 덜어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같이 좀 의사소통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한 마리씩 다른 종자 아 이 종자는 좀 되겠지 이 종자는 또 되겠지 해가지고 산 건데 그 3마리조차도 저를 너무 외롭게 하더라고요. 더워요.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첫 번째로 구입했던 거북이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. 네. 처음에 제 손바닥만 했던 게 제 몸통만 커지고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진짜 닌자 거북이 아니에요? 너무 빨리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저주 안 되겠다. 아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? 첫 번째 거북이가 땅꼬마였고요. 땅꼬마? 네. 1m 넘는데? 두 번째가 땅꼬미였고요. 땅꼬미? 세 번째가 땅꼬미였어요. 땅꼬미. 처음에 네. 땅꼬마 땅꼬미요. 아 네네. 지금 천사스다 이렇게 네. 아주 귀여워.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땅꼬마예요. 땅꼬마. 왼쪽에 있는 친구가 땅꼬미이죠. 아, 땅꼬미. 성별을 잘 몰랐었는데 네.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제가 며칠 전에 샤워를 시키다가 남자라는 사실을 그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제가 차가운 물로 살짝 이렇게 닦아주다가 되게 급작스럽게 따뜻한 물로 딱 바꿨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확 흥분을 하는 거예요. 남자구나. 야, 자, 이 친구가 이렇게 자랐어요. 몇 개월 후에? 엄청 자랐습니다, 다들. 여기 그렇죠. 보시면, 와. 아니, 그러니까. 이만해졌어요. 그래서 도저히 제가 그 외로움을 가지고 못해서. 아, 잠깐만, 또 있어요. 집에 들어갔는데. 외로움을 견디 못해서 강아지를 결국 샀어요. 아니,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더 커져요. 더 커져요. 결국에 자연으로 나갑니다. 아닌데, 이때 이게 웬일이야? 뭐야 이건? 이 첫째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왜냐면 첫째가 대소변을 거북이들은 못 가리잖아요. 엄청나겠네요. 다른 친구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. 왜냐면 첫째가 대소변이 저보다 더 풍부하게 풍부하게 더 이렇게 배설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네. 어디 있어요? 어디 그 바다에 있어요? 바다에? 자연으로 돌려보내기에는 이 한국이란 땅은 너무 좁고 내가 그렇다고 아프리카를 갈 수는 없으니까 이 근처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너를 맡겨야 되겠다. 아, 아쿠아리움에.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뭐 대꾸를 안 하니까 그냥 그렇죠. 결국에는 잘 맡겨놨는데 며칠 뒤에 이태경이 촬영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야 여성아 나 지금 촬영 때문에 여기 근처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왔는데 야 너 여기 거북이 맡겼잖아. 그래서 형 왜? 그 거북이 이름이 땅꼬마 아니었어? 근데 왜? 여기 이름이 예성이라고 붙어있어? 이러면 왜? 원래 육지거북이는 수영은 못 칩니다. 하지만 저 수영 치고 있는 특별한 육지거북이는 슈퍼주니어 예성 씨가 맡겨놓고 간 예성이란 거북이입니다.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야?
약간은 좀 그랬어요.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연예인들이 키우는 희귀 동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되게 재밌게 막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슈퍼주니어 제 얼굴 딱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조련사분이 나오셔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.